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문적인 얘기, 과학적인 발성 이런 거는 트레이너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쳐.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야. 더 문제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설명을 했잖아? 그럼 구사를 해서 보여달라고. 그나마 구사를 해서 보여주기라도 하는 선생님은 나중에 좋은 선생이 돼. 깨달음이 올 거야, 어느 순간. 아, 애들은 나만큼 안 되는구나. 아는 순간이 와. 나는 되니까. 나는 오래 공부했으니까 나는 되는데 학생은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돼. 지금 당장에. 그래서 그때부터 레슨이 바뀌기 시작해. 진짜.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낼줄 알다 보니까 나중에 그거를 내가 낼줄 아는 법을 남에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주둥이만 존나 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내란 말이야. 자기가 직접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 과학적인 발성을 공부를 하는 건 좋아. 과학적인 발성을 공부하는 건 좋아. 단, 공부를 하는 만큼 실기도 하자. 이 뜻이에요. 아니, 내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과학적인 발성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거 좋아. 틀린 게 아니야. 단, 공부하는 만큼의 실기도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뭔지 알아? 저거를 가르쳐 주는 선생이 실기가 되는지 보자. 아, 뭐가 또 팩폭이야? 뭐가 이게 왜 팩폭이야? 그냥 팩트지. 아, 뭘또 뒤돌려차기가 나와.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내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볼때 정말 발성을 정말 잘 쓰세요. 두 번째, 굉장히 다양하게 발성을 써요. 세 번째, 이 영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의미는, 이런 마이크를 탄 소리가 아니라, 공간 마이크를 탄 거거든. 요새 뭐 타스캠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있어요. 그 공간 자체가 들어가는 그 소리를 타는 그 공간 자체가 들어가는 소리를 녹음한 거다 보니까 요새 내가 이제 핸드폰으로 자꾸 이제 녹음해갖고 올려주잖아. 그런 것처럼 거의 생소리가 들리거든. 물론 마이크긴 하겠지만 어쨌든 마이크지만 그거를 내가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걸로만 듣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소리를 들으면 그런 느낌도 들을 수 있어. 흔히 얘기하는, 저거 소리 먹는 거 아니에요? 저거 가성 아니에요? 저거 무슨 소리예요? 또 어디서 또, 이만큼 또 공부한 애들. 저게 믹스 보이스 아니에요? 저게 헤드 보이스 아니에요? Fuck! 그냥 들어, 개새들아. 알겠어요? 일단 들어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영상이에요, 여러분. 12년 전 영상. 가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인디 가수분인데, 진짜 난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거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분입니다. 그 뉴욕 물고기라는 분이거든요. 뉴욕 물고기, NY 물고기라고 해갖고 하는 노래고, 노래는 답이라는 노래인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이 후회되네요. 너무 잘못하고 살아서 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눈 같던 시간은 지나갔어요. 내 작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갔네요. 나는 세상 따라가기 싫은데 누구도 나에게 답을 주지 않고 흐르는 시간만 내 숨을 조용해. 이러나 너 누군가 내게 다가와 끝까지 나쁘지 않게 살아왔었다고. 그저 한마디만 위로해줬으면.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누구도 나에게 답을 주지 않고 흐르는 시간만 내 숨을 조용해. 너 누가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끝까지
난 무작정해 살아왔었다고 그저 한마디만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아, 방금 전에 이제 저 앞에서 막 저 흑인 아니에요. 기타 치시는 분 막 이게 기타 치고 계신 분이 박주원 님이라고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기타로 진짜 천재이신 분인데 임재범 님의 바람의 실력 프로그램 아시죠? 나가수 하고 나서 호주 가셨던 거. 그때 같이 가셨던 기타리스트 분이 저분이에요. 박주원 님. 이렇게 하면은 또 와 하고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모르면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기타 박주원 이렇게 치면은 천재입니다. 천재. 어쨌든 뭐 다시 한번 이제 이걸로 돌아가자면 지금 소리 어때? 완전히 생으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어때요? 로우나 이렇게 밑으로 공기로 많이 불러지는 부분들은 어땠어? 그냥 잘 날아가죠? 그냥 꿈 같던 시간이 지나갔네요. 그냥 이렇게만 부르고 있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확 불러버리잖아. 근데 이제 이것도 저는 이제 마이킹을 타갖고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세게 들리겠지만 저게 실제 가수들의 소리라는 거지. 저게 저 가수의 실제 넌 마이킹 보이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로 또 가서 더 들어보면 또 다른 소리가 있겠지만 근데 압력 때문에 어떻게 들려? 압력 때문에? 압력을 확 주고 있는 그 느낌 때문에 답답한 느낌도 들리죠. 발음도 뭔가 멍한 느낌도 좀 듣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옛날부터도 이런 영상들을 되게 잘 찾아가고 많이 보여줬었거든. 이런 비슷한 왜곡도 있어요. 자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역시나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에 나온 브라이언 맥나잇을 라디오 방송 작가가 그냥 캠코더로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반주가 없이 생으로 불려지는 브라이언 맥나잇 소리가 들리는 영상입니다. Yeah, the sky is so much blue now since you came into my life, girl. The sun shines so much brighter now since you came into my life, girl. Yeah, everything in my life is sweeter. And it's all because of you. You make everything in my life much sweeter. You got me saying yeah, yeah, yeah. You make everything in my life sweeter, yeah. My heart beats so much faster now, now that you're my girl. The earth seems so much smaller now, now that you're my world, girl. Yeah, everything in my life.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소리보다는 어때? 소리도 크다는 느낌이 아니죠. 그리고 어때? 아! 이런 소리가 돼. 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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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make everything in my life sweeter. 무반주 아니야. 본인한테 들리고 있다가 라디오 방송이니까 저거. Future's looking much brighter, girl. Looking so much better than yesterday. Never thought I could be happy. 들어봐 여기. Now my happiness is here to stay, to stay. You got me saying yeah, yeah, oh yeah, oh yeah, oh. You make everything in my life much sweeter. Oh yeah, everything in my life, and it's all because of you. You make everything in my life much.
You got me saying yeah, yeah, oh yeah, oh. You make everything in my life. 그래서 이제는 저 때문에 많이 봐갖고 저 소리들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두성이니 뭐니 이런 게 아니라 압력으로 밀어내는 거라는 건 다 알겠지 이제 저런 소리들이. 이런 게 이제 EQ잉이랑 뭐 이제 프리앰프 넣고 뭐 믹스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약간 눌렸던 느낌 밑에 그러니까 로우죠. 로우 레지스턴스를 이렇게 깎아준단 말이야. EQ에서. 그래 버리면 저렇게 약간 눌린 느낌이나 이런 건 없어지고 사운드를 들을 때는 뾰족하게 들리는 거지 소리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야. 내가 필요하게 사람들한테 들려야 되는 부분들을 EQ잉만 확 늘려놓고 나머지 부분으로 줄여버리니까 우리가 생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답답한 소리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진다고. 이래 버리니까 사실은 이렇게 녹음된 가수들의 소리를 따라한다? 이 말이 안 된 거야. 생소리를 자꾸 들어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